자, 다음에는 미로마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. 내가 골목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동영상과 그런 사진을 같이 찍어 왔습니다. 그리고 이 골목 사진 한 곳에 가면은 그곳에 골목 사진을 찍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가가지고 찍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은 골목이 어떻게 꺾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미로마을에서는 2017년 8월 25일 날이 사진만 찍었습니다. 동영상을 찍지 못했어요. 자, 그래서 2019년 이 8월 달에 다시 이곳에 가서 이 동영상과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그때 가보니까 벌써 이 마을이 모두 철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을의 사진을 봐도 다른 마을 같으면은 다른 골목 같으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골목이 어떻게 꺾이는지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는데 이 미로 마을은 한번 가서 사진 찍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골목이 꺾이는 부분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. 자, 그걸 갖다가 양해하시고 보기 바랍니다. 자, 이 미로 마을은 이런 푸른색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글쎄요,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 서일 교회입니다. 여기 서일 교회고요. 그래서 요 지역이 대구타워에서 찍은 겁니다. 자, 거의 전부, 거의 대부분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천막이 쳐 있고, 이보다 좀, 이 사진 찍을 때보다도 조금, 이런 때에 가서 찍은 겁니다만은, 이런 식으로 가림막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서일교회입니다. 여기 서일교회고요. 그래서,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철거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미로 마을의 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 붉은색 선을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경로의 사진입니다. 자, 입구로 들어갑니다. 여기 대구 타워입니다. 담벼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터입니다. 자, 골목을 내려가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왼쪽으로 틀겠습니다. 자, 이쪽 왼쪽으로 갑니다. 자, 왼쪽으로 다시 틀겠습니다.
자, 앞에 대립변에서 대립변으로 나옵니다. 자, 이것이 이제 저 대로변이고요. 다음에는 이 다른 경로입니다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. 출발을 요 41-1 집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붉은 화살표를 따라 한 바퀴 돌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초록색을 따라서 이로 나옵니다. 나와가지고 이 도로로 나와요. 여기서 다시 여기서 안쪽으로 더합니다.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도착하는 경로입니다. 자, 41-1을 집에서 출발합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틀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으로 골문 내려갑니다. 자,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왼쪽으로 갑니다. 여기 있는 요 건물이 아마 이 가게인 것 같습니다. 옛날은 이 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. 그래서 아마도 요 집은 가게 집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이 위치도 길이 지금 네 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구멍가게나 가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. 그림 보시다시피 요거는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. 다시 왼쪽으로 틀어서 올라갑니다. 다시 가게를 만나죠. 예, 한 바퀴 돌아온 거죠. 앞에서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온 거죠. 요 시작해가지고 한 방, 이런 식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다시 보겠습니다. 아까 이야기했다시피, 이 미로마을은 한 번밖에 사진 찍은 것이 없어서, 어지간한 골목 사진은 내가 보면은, 어느 쪽으로 틀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게다알수 있는데, 이 동네는 딱한번 가서 사진 찍은 관계로, 그쪽으로 트는지를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언뜻 보면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왼쪽 틀어가지고 이 순환 길을 따라가는 거죠. 내려갔다가 자, 다시 가게를 만나서 한 바퀴 순환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올라갑니다. 오른쪽으로 틀었죠. 다시 왼쪽으로 틀었습니다.
다시 만났습니다. 이 가위를 다시 만나고, 자,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른쪽 가겠습니다. 자,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앞에 큰 길을 만납니다. 자, 다음에 아까 보았다시피 자, 처음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순환 고리 골목을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큰 길로 빠진 게죠. 자,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. 다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나왔습니다.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서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왼쪽으로 틀어서 올라갑니다. 다시 골목을 만납니다. 이 가게 건물을 만나고요. 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. 아까 왼쪽으로 한것 같습니다.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만 이게 왼쪽으로 한것 같아요. 한 바퀴 돕니다. 다시 자, 그래서 이쪽 길로 나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골목을 돌았습니다. 두 번째 골목 그 순회는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골목은
여기서 출발했어요. 41-1 집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옵니다. 그런데 사진을 다시 보니까 이두 번째 이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이래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래 간 것은 명확한데요. 이래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래 빠지는 건 명확한데, 두 번째 들어간 것은 이래 가서 다시 이 길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. 돌아가지고 이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 가게 위치를 만납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가게를 만나고요.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길을 만납니다. 큰 길을 만나고 다시 두 번째 다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자, 다시 가게를 만나고요. 이 버드나무를 만나는 거 보니까 얘도 순환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게가 이쪽에 있었죠. 이쪽에 가게가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. 자. 다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.